쫄딱 망하는 거예요. 쫄딱 망합니다.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레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레슨일 수도 있어요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슬라이스를 고치는 방법,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고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의 위치를 보면 이 공은 오른 어깨보다 앞쪽에 있고 왼 어깨보다 뒤쪽에 있어요.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.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분들은 공을 뭐 내가 무슨 손으로 친다라고 생각 안 할지언정 이 양손을 붙잡고 치더라도 주도권을 왼 어깨 밑에 달린 왼팔이나 왼손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오른 어깨는 공보다 뒤쪽에 있어요. 오른팔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치게 되면 여기서 억지로 이런 동작 하지 않으면 얘는 돌아서 맞게 돼 있어요. 그냥 오른손으로 치면 공을 왼쪽으로 칠 수 있어요. 물론 처음에는 이 왼손의 주도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싸우게 될 거야. 그래서 막 하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. 진짜 무서운 사실입니다. 원리를 알아야 공을 살리지. 그쵸? 이병호 골프랩이 이렇게 무서워요. 그러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야 되고 멤버십 가입하면 더 멋진 내용이 많다는 거 시리즈로 쫙 가입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친절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뭐 당연히 훅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알려드리겠네. 그렇죠?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랩의 이병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